반야진경 본독.
Thank you.
오늘 그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했는데 이것은 금강탑 다란입니다. 금강탑 다란인데 탑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 금강경을 전부 다 썼어요.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전부 금강경입니다. 이것은 이제 서울의 한마음 승복집에서 공양 올린 것입니다. 원래 이 용도는 그 옛날부터 전래되어 온 그런 그 의식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이 탑다란이를 이렇게 쭉 펴 가지고 그 염할 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반드시 누우면 배 위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그 안 하고도 다 염한 뒤에 관을 이렇게 짜서 관에다 넣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 장을 쭉 이렇게 펴서 넣고는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닫습니다. 그게 이제 이 탑다란이의 용도예요.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49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할 때 금강경을 많이 독송을 하지 않습니까? 사경도 하고 금강경 독송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그 공덕으로 저승에 좋은 데 가라 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금강탑다란이를 꼭 그 집에 모두 간수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집에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뭐 이웃에서나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걸 그렇게 이제 관 안에다 넣어서 묘를 쓰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그렇게 믿고 정성스럽게 간수했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집에다가 족자를 해가지고 걸어두는 것도 또 좋고 그렇습니다. 이게 뭐 금강경이기 때문에 탑 모양의 금강경이라서 아주 그 우리 저 불교에서 옛날부터 소중하게 그 여기고 그 전에 법무사를 보더라도 큰 이 저 테이블만한 크기의 그 이 탑다란이 목판이 있었어요. 우리 어릴 때는 그 목판에다가 붉은 먹을 칠해가지고 찍었습니다. 한 장씩 한 장 찍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그 한 장을 가지고 복사해서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또 이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보급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. 백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딱 일주일 남았네요. 백중을 기해서 이 탑다란이를 많이 보급합니다. 그 저기 강원의 학연 스님들이 이걸 이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백중을 기해서 기도하는 그 신도님들에게 보급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학인들은 또 이제 학비에 또 보태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관례들이 큰 절에는 의례 있게 마련이에요. 지금은 목판 보니 아마 보물장에 그 들어가가지고 구경이나 할 수 있지 찍지는 못합니다. 그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했으니까 뭐 똑같습니다. 마음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쇄한 거든 아니면 뭐 목판에서 찍은 것이든 똑같은 것이니까 내용은 그렇게.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그런 의식도 아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또 가시는 분에게 어쨌든 좋은 데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런 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
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? 잘 간수하셨다가 그렇게 좋은 용도에 쓰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102쪽 제청향수회 제6번 제청향수회 이 책도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한 권이 벌써 또 끝나게 되겠네요. 제청향수회라 명칭과 체성 그랬습니다. 이름은 무엇이고 그 향수회는 뭘로 이루어졌다. 우리는 뭘로 이루어졌죠?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잖아요.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. 지수화풍이 우리 체성이라 그런 식이에요. 또 우리 그 조금 밖으로 눈을 돌려서 지구는 뭘로 됐죠? 지구도 역시 지수화풍으로 됐어요. 대개 이제 흙으로 많이 됐지만은 흙과 물로 많이 됐지만은 그 안에는 불이 있잖아요. 또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. 그리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풍이라고 합니다. 움직인다는 것. 사람에게 풍기운이 없으면요. 움직이는 기운이 없으면 그건 이제 바로 모든 게 올수록 돼버리는 상태니까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. 지수, 화풍이 다 필요합니다. 몸에 뭐 70%가 수분이라 그러고 지구도 70%가 수분이에요. 이 우주 공간도 한 70%가 수분일걸요.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우주 공간도 70%가 수분이에요, 사실은. 지구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 그 원리가 똑같이 내려옵니다. 그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. 모든 불자들이여 이 금강 보염 향수회 우선에 저 앞에 이제 금강 보염 향수회가 있었어요. 우리 지도를 이제 일일이 펼쳐놓고 보면 좋습니다. 다 지도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.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.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다. 이름이 뭐냐? 제청보장엄이다. 제청보. 제청향수회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제청보 향수회다. 장엄, 제청보 장엄이다. 세계종은 요즘 이제 뭐 많은 그런 그 은하계 또는 뭐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종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우주도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많이 하나로 그 구획을 정해가지고 말할 때 그것을 이제 다중우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계종이라고 하니 종자종자라는 게 그렇습니다. 종자는 모두가 많잖아요. 참깨 그거 저 그 요만한 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 세포는 세포 하나 속에 요즘 뭐 나는 그전에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인체 60조 세포가 있다는데 지금은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100조 세포가 있답니다. 100조. 그러면 100조 세포마다 낱낱이 또 100조 세포가 있는 거예요. 그 안에.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. 우리가 화엄경 특히 화장장엄 세계를 공부하면서 우리 인체와 그리고 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 우주와 연관시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 또 그것이 요즘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 만들어진 코스모스 우주론이죠.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이 환경 화장 세계와 똑같은 내용들이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아주 전문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그 우주의 현상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들어보셨어요? 내가 여러 번 권했는데 누가
추천한 거라고 했죠. 오바마가 강추, 오바마가 강력 추천한 다큐멘터리 13편에 대한 코스모스. 그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꽉 떠 있으니까 얼마든지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. 명은 광교 시방이다. 세계종 이름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중우주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한 덩어리를 광조 시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.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이렇게 아직 이름 못 지었습니다. 의일체 묘장엄 연화 향운을 의지해서 머물러서 무변불 음성으로 위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. 가 없는 부처님의 설법 소리로 체를 삼았다.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체를 삼았다. 옛날에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해안으로 아시고 설명하니까 부처님이 저렇게 아시고 설명하니까 그 뭐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틀림없겠지 뭐 그 정도로밖에 짐작할 수밖에 없었죠.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상당히 그게 밝혀졌고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주를 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부처님 음성, 부처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게 곧 그 세계야. 그게 곧 그 세계라고. 그 참 의미 있는 말이야. 무변불음성, 가 없는 부처님 음성으로서 체를 삼았다.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 소리가 화장장음 세계다. 뭐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.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이제 20층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올라갑니다. 근데 그 한 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파트층하고는 달라요. 불찰 미진수 세계 한 층이 불찰 미진수 세계라. 차중 최하방의 제일 밑에 1층입니다.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무진색장륜. 시방무진색장륜. 이러한 그 이름을 가진 세계다. 그 형상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도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무량각이나 한량 없는 모서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무량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가 수없이 많다. 또 무변색 일체 보장해를 의지해서 무변색 일체 보장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인다라망으로 이부 기상하고 그 위를 듣고 인다라망은 이제 그물이죠.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엮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입니다. 제석천의 그 궁전을 덮고 있는 그런 그 그물을 인다라망 그래요. 이 세상이 전부 인다라로 인다라망처럼 됐다. 사람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그렇고 사람과 저 드넓은 우주의 관계가 그렇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먼지 미세한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관계가 인다라망 그물처럼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다. 그래서 이 환경에서 말하는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마디 말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은 세계가 그렇고 사람 관계가 그렇고 일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편문을 이야기할 때도 인다라망 경계문 인다라 그물 같은 그런 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. 아주 그 까다로운 교리입니다. 그런 그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어 에워싸고 있다.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다. 순일 청정했으니 불호는 부처님 명호는 연화안 광명변조 연화안 연꽃눈 연꽃눈 부처님 눈은 청년화안이라 그랬어요. 연꽃 중에서도 청년 푸른 연꽃이 깁니다. 좀 그 잎이 길고 아주 이렇게 생겨. 그래 부처님 눈은 청년화안처럼 생겼다. 그런 표현이 있어요. 그 연화안 광명 변조다. 부처님 이름이 그래요.
또 그리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. 차상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명은 정묘장엄장이다. 청정할 정자 묘할 묘자 청정하고 미묘한 아름다운 장엄으로 되어 있다. 부처님 호는 무상해 대사자다. 무상해 가장 높은 지혜 그리고 큰 사자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큰 사자 뭐 부처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차상에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출현연화자다.